Yes.
더 많이 쉬었으면 좀 제가 더 비슷하게 했을 텐데. 아니, 그래서 완전들 왜 그래요? 저보다 완전들 같은데. 아무튼 제가 이제 1집이에요. 그리고 이번 공연이 1집 마무리, 이제 1집 마지막 콘서트가 됐어요. 그래서 되게 오늘 이제 마지막이네요. 여러분들하고 뵐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아쉽고요. 그래서 그런지 이번 무대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. 예, 그래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요. 또 여러분들도 제가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도 행복한 마음으로 꼭, 그리고 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하려면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요. 앞으로 계속 지금 남은 시간 지켜봐 주시고요. 이번에는 최근에 제가 요즘에 활동을 뜸했잖아요. 뜸했잖아요. 이거 봐요. 제가 한 말을 까먹고 저 이번에요 신인상 후보 올랐어요. 제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 여러분들이 꼭 신인상 받고 싶은 게 소원이라고 했거든요. 근데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하지. 그 매일 모니터 잘 하셨나봐요. 그래서 제가 나갈 때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끝내 오네요. 그리고 제가 끈질기게 이렇게 1시간 동안 활동을 한 거예요. 왜냐면 시상식이 겨울에 하잖아요. 아니, 그건 농담이고요.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들 계속 만나다 또 만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1년이 벌써 시간이 흘렀어요.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인데 1년 동안 굉장히 소중한 추억으로 저는 남았거든요. 그래서 이 추억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추억 속에 하나가 또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많은 가수분들을 보면서 되게 부러워했던 게 있어요. 바로 드라마 주제곡을 뭐 부르는 거 있잖아요. 제가 최근에 드라마 CD공차 제가 한참 그것 때문에 리코딩을 하는데 저 뭐라고 불렀냐면 귀공왕이라고 불렀어요. 왜 귀공왕인지 아세요? 귀공자는 너무 약하고 왕자하기에는 너무 왕자병하고 합쳐서 귀공왕 그랬었어요. 그래서 집에 갈 때 인사가요. 제가 이렇게 딱 내리면 우리 코딩을 하는 형이 귀공왕 만세 이렇게 하고 계시면 아니 근데 그 노래 때문에 그런 것도 참 재밌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드라마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저 음악도 멋있고 그런 거 꼭 해보고 싶었는데 처음에 섭외 왔을 때 겉으로는 내색은 아 그럼 그래요? 잘 됐어요. 근데 속으로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. 얼마나 기뻤는지 빨리 가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날 곧바로 친구들 뭐 집 이렇게 전화해서 나 드라마 주제곡 부른다 잘 봐라 꼭 봐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.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 좋아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요. 네, 그 노래 듣고 기다려 드릴게요.